불안하시다 보니까 인사말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좀 송구스러웠습니다. 빠져야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방송학교 윤성희 선생님과 관계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방송시장에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월에는 한중 FT 가 서면이 완료가 되었고 3월부터는 한미 FT 방송 분야의 협약이 바로 되었습니다. 방송 영상 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아시아 지역을 되돌아보면 2000년까지는 일본 콘텐츠가 중심이 되었고 2020년까지 이후 20년간은 한국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0년 이후에는 중국이 방송 영상 산업을 주도해 나갈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방송 영역을 전략 산업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방송 콘텐츠로 창출되고 수반한 다양한 영향이 국가 전략적인 가치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기점으로 UHD 방송 산업을 본격화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고 급속한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중국은 2020년을 자국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원년으로 삼아 방송 콘텐츠 수준 향상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배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송 환경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소모적 국지적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 예년하기보다 문화적 공감대가 큰 세계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보다 적극적인 진출과 도루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까지 불과 몇 년이 글로벌 대중문화 수요를 한국이 지키거나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역할을 내어주고 뒤처지는 상황이 될지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만 생각하는 좁은 안목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참화를 불러왔고 또 1800년대 세계 열강들이 제국주의 구도를 만들어 나갈 때도 시대 상황을 읽지를 못해서 오늘날까지 갈등의 상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방송산업에 관심이 높은 여러 단체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힘도 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